한중국제교류재단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독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중국제교류재단 사무국장 이기원 목사는 임시정부 통합 과정에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보여준 리더십을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 지도자들도 사회 통합과 민족 통일 과정에서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의병정신 선양회 오일환 회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과정에서의 기독교의 역할과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기조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중국 안에서 기독교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기독교적 함의 등을 주제로 학술회가 진행됐습니다.